삼성의 수인력 기념관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제가 가슴에 확 들여단 것이 한 그림인데, 그림에 제 납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발바닥에 골반가지고 고름을 빼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손 목사님이 그 발을 잡고 입으로 빨아낸 거 보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가슴으로 맞는 거지. 결국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음악이니까 이 음악을 만들어갔다. 그때 마음 먹었죠. 참 먹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죠. 두 아들을 가져가신 그분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도 주님에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기도로 마쳐요. 요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손영원 목사님 역할을 저희들이 제가 맡게 되니까, 그 사실은 제일 큰 부담은 저도 그분처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제일 컸고요. 그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평양대 부흥에 우리가 또한 각성운동이 일어남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기독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이런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참석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